무빙에서 엄마 역할이 힘들었던 한효주. 형 어릴 때 보던 만화는 뭐야? 만화는 다 투니버스에서 틀어주던 것들이지. 인생작은 보노보노. 보노보노엔 철학이 있다, 얘들아. 너네가 좋아하는 애니 뭐냐? 진격의 거인 뭐 저 뭐냐? 뭐 그 뭐냐? 귀멸의 칼날, 원피스니 뭐니 해도 내 인생 최고의 애니는 보노보노야. 보노보노에는 인생 철학이 있어. 거의 토이스토리급이야, 나한테는. 토이스토리는 진짜 명작이긴 하지. 1, 2, 3. 레전드지. 자, 아무튼 무빙 이제 20회까지 다 나오고 디즈니 플러스 신규 가입자 많이 늘리게 한 정말 그 예, 효자 작품이죠. 거기서 이제 한효주 씨가 엄마, 아줌마 역할, 40-50대 역할을 했어. 아이고, 팬님 고맙습니다. 같으세요? 제겐 감정고무신이에요. 아, 인정. 검정고무신 진짜 고트 인정. 우리나라 국내 애니메이션 고트 인정. 국내 한정. 만진두빵 에피소드는 정말 아카데미급이지. 아카데미상 받아야지. 자, 아무튼 한효주. 사실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부탁드렸던 게 엄마로서의 미연이 아니라 젊은 시절의 미연부터 연기를 해보고 싶었다. 역할 극중 미연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엄마로서의 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 왜냐면 항상 뭐 이쁜 여주인공, 청순하고 약간 그런 그 역할, 이런 역할들만 맡았다 보니까. 엄마 역할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는데 아줌마 역할 어떻게 하겠어? 봉서가 밥 먹어! 이거를 어려워서 엄마와 아들과의 대화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웠었다고. 그 와중에 조인성 너무 잘생겼고, 조인성 폼 미쳤다, 맞지? 배우로서 진짜 더킹부터 해갖고 제대로 비상하는 것 같아. 더킹, 모가디슈, 밀수, 안시성, 무빙. 안시성은 좀 아니고 무빙까지 해가지고. 예, 조인성 미쳤다. 요즘 폼 미쳤어, 맞아. 다음 동남아 출신 걸그룹 모음.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 출신이라 그러면은 그 동남아인들에 대한 어떤 그 생김새에 대한 어떤 그 좀 그게 있어. 딱 그 스테레오타입. 구강 살짝 돌출돼 있고 피부 약간 좀 거뭇거뭇하고. 편견이 좀 있지. 근데 동남아인 중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하얀 친구들이 또 있나 봐. 정말 하얗네. 뉴진스. 일단은 베이비 몬스터 치키타 아까 보여줬었죠? 치키타. 치키타가 약간 좀 그런 감탄사 같은 거 아니야? 치키타 이거 아니야? 티키타 아니에요? 아, 티키타인가 그거는? 다음 베이비 몬스터 파리타. 이번에는 태국 출신을 두 명이나 기용했구나. 베이비 몬스터 이 친구는 좀 태국 사람 느낌 많이 나네. 그지? 귀엽게 생겼네.
눈이 참 특이하다. 키스 오브 라이프 나띠. 이름이 나띠야? 태국 출신. 오 진짜 태국이 미쳤다. 근데 진짜 다음은 이제 인도네시아 시크릿 넘버. 필리핀 플러스 아르헨티나. 아 근데 여기는 좀 너무 혼혈 같은 느낌이 있다. 이렇게 완전히 서구형으로 생겨버리면은 아이고. 별풍 챌린지도 가능한가요? 사이다님 100개만요. 해외 오늘 방송을 해야자. 팬 고마워. 땡큐. 이렇게 너무 서구형으로 생겨버리면 난 약간 옛날 그 미수다의 저기 생각난다. 너무 이렇게 서구형으로 생겨버리면 인기 많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아? 딱 전소미 정도가 딱 마지노선 아니야? 그치? 구잘 느낌 좀 나네. 베트남 플러스 대만 트리플 S 니엔. 귀엽네 이 친구도. 필리핀 플러스 한국 시그니처 베어. 나도 그 뉴진스 민진가 그 친구가? 예. 필리핀 멤버가? 아니 한인 파마니. 어? 파마니 민진은 한국인 것 같은데요? 아니 있지 않아? 그 동남아 멤버가? 아 한이야? 네 파마니. 아 이름에 한이야 한이. 팜우옥 한이야. 한함 팜 이름이 팜 응옥헌이야. 예. 응옥헌.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좀 이런 쪽은 약간 필리핀 이쪽은 약간 응이 많이 들어가나 봐. 응씨가 많아. 응옥헌. 약간 김씨 느낌이야. 응우옌. 응우옌. 그러니까 김씨 느낌이 이제 우리나라로 김씨 느낌이 응이 많이 들어간 거야. 아이고 누가 날 왜 지목하노? 코하. 아이고 사이다 어서 온나. 사이다 계속 보고 있었지? 알고 있었다고. 사이다는 저 고메를 넣나? 계속 넣어져 있어. 한 명 이미 넣어놨지? 네, 딱 한 명 넣었어. 딱 한 명이야 우리 방송에 고메는 이제. 진짜 아파 뒤진다는 신종모기가 출연했구나. 독도 경비대를 물어뜯은 독도모기. 독도에만 서식하는 이 모기 종류가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일반 모기랑 완전 다르대. 어떤 식이냐면 살을 뜯어버린대. 계약질이래 계약질. 간지러운 게 또 피가 나도록 긁거나 안 그러면은 바늘로 따야 될 정도라고. 진물이 옆으로 흘러서 몸 전체가 간지럽다고 보면 된다. 아, 아이고. 어, 이게 되네. 그럼 다음 챌린지는 슈프림님이여 히히 오늘 방송 약발까지 진행시켜. 아이고 우리 팬이 고맙다 100개. 아, 감사합니다. 독도 점등의 목이라는 새끼는 이빨이 있대. 그래가지고 사람이 피부를 찢어버리고 거기다 모세혈관에다가 찢어갖고 거기에서 나오는 피를 흡혈한대. 이거 잘못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좆되겠다. 제발 멸종했으면 좋겠어. 아이고 사이다. 내가 흑기사요. 지금 둘이 하는 짓이 약간 유사 존목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풍선으로 이렇게 존목질하는 거는 언제나 환영이니까 둘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식으로 별풍선으로 100개씩 주면서 대화하는 건 어쨌건 이득 보는 건 나니까 계속 하도록 해. 아주 착한 존목이야 그거는.
풍목질 아주 좋아. 아이고 우리 경성이. 시내 쓰레기 탐험 방송은 요일이 정해져 있나요? 토크온이요. 제가 토크온은 좀 컨디션 되게 좋은 날에 할게요. 예, 이번 주에 한번 하죠 뭐. 오늘은 안 할 듯. 아이고 우리 슈프림 커피니. 지목 흑기사까지 확인료 구형 알라뷰. 아이 땡큐. 100개씩 감사합니다. 컨텐츠 도중에 아주 좋습니다. 야 BTS 미쳤다. 하이브랑 두 번째 재계약했구나. 이래야지. 고마움을 알고 자신들의 뿌리와 이런 그 성장 과정에 대한 그 뒷배경이 누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신들의 노력까지 더해져서 지금의 BTS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 이 사람들은. 그 피프티피프티랑은 다르게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재계약 바로 들어가네. 훈훈하네. 지목질은 아니라 생각해요. 따로 대화는 아니니까. 그런가 창자님이요. 헤헤. 아, 팬님 고맙습니다. 맞아. 이런 회사가 없지. 이런 회사가 없어. 하이브. 왕따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학교에서 축제가 취소됐다. 근데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인터넷 커뮤니티에다 글을 쓴다. 요즘 애새끼들이 확실히 1차원적인 어떤 팩트에만 그 몰두하다 보니까 팩트가 맞지. 나랑 전혀 다르고 같은 학교를 다닌다 그래도 누군지 모르는데 걔가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건 어쨌건 알바노야. 왜 나는 축제도 못 가고 학창시절에 몇 번 잊지도 않은 이런 경험을 왜 그 애가 죽었다는 이유로 내가 못 가야 하는 거지. 물론 팩트가 맞지. 근데 선생님들 입장, 학교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넓이 생각해보면은 사회성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런 글을 인터넷에다가 쏴지르지 않았을 거란 얘기야. 요즘 애새끼들이 아주 팩트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대외적인 어떤 그런 서로 간의 어떤 그 이해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촛도 몰라. 그런 인간들이 워낙 많아서 요즘. 팩트 참 좋아하지. 팩트는 중요하지. 사회성은 좆박은 거지 이런 애들이. 자 보자. 2학년 때 축제 닷새 앞두고 학폭당하던 애가 하나 자살했다. 학교에서 축제 취소시켰다. 걔 죽은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애들이랑 투덜댔다. 두 달하고도 보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연습한 게 물거품 되니까 빡치기도 하더라.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우리는 학폭도 가담하지 않았다. 방관하거나 아예 관심 껐을 뿐인데 가해자만 징계 때리든지 하고 축제는 그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음? 사람이 죽었다는 분위기 때문에 티는 안 냈지 죽었다고 딱히 슬퍼한 애 없을 정도로 고립된 애였는데 친구 죽은 것도 아닌데 명목상 같은 학교라는 이유로 우리랑 상관없는 애 때문에 애도 분위기 억지 조성하는 게 이해가 안 돼. 오은영 선생님도 같은 반이라고 전부 친구로 묶지 말라 그랬음.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 중에 슬퍼한 애 없었음. 같은 반 아이들은 등교부터 학교까지 생활을 같이 하는 애들인데 같은 반 아이들은 친구라고 하면 안 된다. 이꼬르 친구가 아니다. 꼭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이다. 점점 사회가 각박해지네. 친구가 아니더라도 왕따로 자살할 정도면 측은한 마음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정말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애고
그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동질감이라든지 이런 교우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이런 좆 같은 글을 여기다가 오은영 선생님까지 소환해가지고 싸지르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사람 새끼들이 진짜 요즘 거진 안 보인다. 최소한의 선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도덕이 법으로 강제되진 않는다. 저런 글을 쓰는 것도 자유다. 근데 우리는 선이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역지사지라고 하잖아. 생각해봐라.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네 동생이 학폭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는데 가해자, 방관자 등 섞여서 학교에는 얼마 안 가 즐겁게 떠들고 노는 축제를 바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납득이 가겠냐? 단순히 일정 취소가 아니라 애도의 의미도 있는 것인데 저렇게 굳이 커뮤에다 글을 싸질러야만 하느냐? 이런 딜레마에 많이 직면해 있는 것 같아. 우리 젊은 애들이. 맞지? 10대, 20대들. 근데 또 채팅창에서 대놓고 얘기는 못해도 난 사실 저 글의 내용이 팩트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잘못된 건가? 잘못된 건 아니지. 솔직히 나랑 관련 1도 없는 애인데 같은 학교라는 이름으로 같은 학교라는 그 이유로 묶여갖고 어? 축제 때 그 열심히 보름 동안 연습해갖고 애들이랑 뭐 제대로 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그거 갑자기 초상집 분위기가 돼버려갖고 족 같은 것도 있겠지. 그것도 팩트 맞아. 근데 너무 그런 1차원적인 팩트에만 우리가 저기를 하지 말자는 얘기지. 그 애 가족의 입장, 그 같은 반 애들의 입장, 선생님들의 입장, 각자의 입장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지. 근데 이건 누구 보고 잘했다, 저 전마 보고 잘했다, 뭐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내 소신으로는 사실 전마가 잘못했어. 왕따 한 명 자살해서 축제 취소된 게 이해 안 가. 글도 아주 자극적으로 올렸네. 시벌 새끼. 나중에 커갖고 뭐가 될래? 개새끼야. 씨발 니랑 친한 친구였다고 생각을 해봐라. 개새끼야. 씨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나봐. 근데 난 또 그래 생각을 해. 왕따는 방관하는 거에 대해서 그 왕따 방관한 애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안 돼. 아이고 방관할 수밖에 없지 않아? 아니 씨발 무슨 저 말죽거리 잔혹사 권상우도 아니고 야 이 개새끼 옥상으로 따라와 이거 할 수 있어? 집에서 훈련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칼 갈고 있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일진 애들 그냥 싹 다 대가리 낄 수 있냐고 쌍절곤으로 갔다가 그 영화야 못해. 방관하는 거는 잘못이 아님. 그거에 동조하고 다 똑같은 약자일 뿐이야. 일진 애들 앞에서는 초식 동물이 뭘 할 수 있겠어. 육식 동물 앞에서 눈치나 보는 거지. 그게 방관했다고 해가지고 그 피해자가 너네도 똑같은 나쁜 놈들이야 라고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 괴롭힌 놈들이 잘못된 거지. 그걸 가지고 자기도 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능인 거잖아. 나도 당하기 싫은데 그거 보고 뭐 바른말하고 애들한테 그 권력에 거대 권력에 앞서가지고 나서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몸소 나설 수 있는 사람? 아 물론 대단하지.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는 참 대단한 거지. 커서도 뭐가 되긴 제대로 됐을 거다라는 그런 영웅 같은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몇 없지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요즘은 부모님들도 근데 그런 걸 가르쳐. 야 너 괜히 그 학교 다니면서
그 니네 그 애들 중에 뭐 일진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한테 막 괴롭힘 당한 친구 있고 그러면은 괜히 뭐 나서가지고 너, 어? 그런데 저 휘말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냥 너는 그냥 가서 공부나 잘하고, 어? 학교에서 밥잘 먹고 오고 그냥 교우관계 돈독하게 잘 지내면서 그렇게, 어? 저잘 지내다가 오는 게 맞아. 알겠지? 부모님들도 그렇게 가르쳐. 약한 애들 보면은, 어? 항상 도와주고, 매사에 솔선수범하고, 어? 강자 앞에서 절대로 무릎 꿇지 말고, 어? 누가 너 때리려고 하면 너는 열대 때려버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사실 영화 같은 데서나 나오는 거잖아. 맞서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딨어, 요즘 부모도. 아무튼 뭐 왕따에 있어서 그 방관하는 거는 절대로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결혼 2주 만에 이혼. 안 봐. 성인과 미성년자 교제 반응. 야, 19이랑 만나도 되냐? 나는 20살 넘었는데, 만나고 뭐 사랑을 나눠도 법적 문제 없지? 만 17세인지 18세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만 13세 이상이면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이랑 성인이랑은 뭐, 그 성관계를 해도 법적으로 처분받진 않습니다. 다만 도덕적으로는 이제 그런 도의적인 어떤 그런 사회에 눈초리는 좀 받겠죠. 예. 그러니까 16세 그런 거 없어. 만 16세 이상 아니야. 13세 맞아요. 만 13세야. 네, 13세. 아니, 아르모이 멍청한 돌멍게 대가리 새끼야. 알겠냐? 이 노각대가리 새끼야. 13세야, 13세. 그럼 이제 중3, 중2 정도가 되겠지. 뭘만 16세로 바뀌어? 아니, 네가 쳐봐. 아, 뭐 이상한 정보를 알고 있는 애들이 많아. 만 13세 이하면은 그게 상향했대요? 어? 16세로 상향했대요, 작년에. 아, 작년에 상향했어? 예. 내가 몰랐네. 미안하다. 이거 내가 와, 좀 미안하다고 얘기할게. 역시 인정하는 남자. 멋있다. 이거 내가 미안합니다. 그죠. 바로 모르면 내가 또 인정을 하잖아. 그죠, 그죠. 돌멍게는 나였구연. 근데 이제 그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 그러지. 그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했어. 근데 아니, 우리 사랑했는데요? 우리 진짜 좋아했는데요? 카톡 내용을 보세요. 우리 전화 통화 내용을 보세요. 예? 왜 좋다고, 얘도 나 좋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우린 연인 관계인데 왜 우리가 사랑을 나눠서는 안 되나요? 자기 결정권, 자기 의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강간으로 치부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법원의 그 입장이라는 거죠. 예. 그죠? 근데 여기는 좀 케이스가 그거네. 19이랑 만나도 되냐? 대체 왜 또래를 안 만나고 고딩을 만나는 거냐? 고딩이라서가 아니라 좋아했는데 그게 고딩이었다. 이게 문제다. 그 내가 20대 중반도 아니고 20대 초반에 2~4살 차이 나는 건데 문제 있냐? 대학생 1, 2학년이랑 고등학생이랑 사귄다 이거지. 근데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허들, 그런 갭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나는 사실. 그지? 고등학교 3학년이랑 대학교 1, 2학년이랑 완전히 극과 극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다. 왜냐면 이제 미성년자를 벗어나는 거고, 이제 성인으로서의 첫 시작이니까. 둘다 좋은 소리 못 들을걸? 떳떳하지도 않을 거고, 잘 알아서 판단해라. 넌 19이 이성으로 보이냐? 한심하다. 야, 나이 2~3살 차이밖에 안 나는 거는 둘다 성인일 때나 그러려고 하지.
고딩이랑 대학은 노는 물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아예 세상을 보는 관점이 뒤바뀌는 시기야. 나는 이제 주식이니 학점이니 취업이니 이런 이야기에 관심 가야 하는데 기껏해야 시간방에서도 고딩 때부터 사귀던데 뭐냐. 아이고 우리 호노삐삐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주식이니 학점이니 취업이니 이런 거 이야기에 관심 있는데 기껏해야 야자, 수능, 석식, 모고 점수 이 정도가 대화 주제인 고딩 애들 너무 관심사도 다르고 사는 물도 다르고 패턴도 다른 그 고등학교 그 고딩을 이성으로 느끼고 사랑을 할 수 있냐고. 네가 고딩이랑 무슨 얘기를 할 건데. 심지어 20살, 19살도 아니고 29살이랑 21살, 22살 대학 다닐 만큼 다녀봤고 성인된 지 1년 넘게 지났는데 아직 이성을 보는 시각이 고등학생에서 못 벗어났다는 게 너무 한심하다. 아, 29이 아니라 19. 19이랑 21이랑 22살은 아니야. 이런 거네. 그러면 스무 살 때 고1 만나는 건 되나요? 여러분들? 예. 스무 살 때 고1은 안 돼요? 가능? 나이스! 예. 저 스무 살 때 고등학교 1학년을 만났습니다. 예. 근데 걔가 이제 그거지. 빠른 년생? 뭐 그런 거였어. 아니 지들이 만나고 싶으면 만나는 거지. 가능한데 코형은 안 됩니다. 내 고등학교 때를 못 봐서 그러는구만. 전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편의점 가가지고 담배 살려 그러면은 그 애들 시켜요. 예, 민증 안 갖고 나가거나 그러면은 저 검사하니까. 예. 예. 그래서 애들이 나가서 사오거나 그래요. 그래서 담배 심부름 항상 애들 시켜요. 예. 밖에 나가서 저 담배 한 갑 살라 그러면 주머니 뒤져봤는데 민증이 없어. 아우 씨발. 그렇게 되는 거지. 미성년자 쪽 부모님에게 교제 사실 알리고 만날 정도로 딱딱하면 가능.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정말 거짓말 아니라 저는 저번에 그냥 그 PC방 갔었는데 그때 민증 없어가지고 9시에 쫓겨났어요. PC방에서. 예, 그 민증 없으시면 안 된다고. 항상 검사를 받아요. 예, 뭐 삼겹살집 가서 소주 시킬 때도 그러고. 예, PC방도 그러고 저 뭐야 편의점도 그러고. 예. 많이 처먹어 쫓겨난다고요? 그것도 맞지. 예. 요즘 세상살이가 참 팍팍하다는 증거. 10억 받고 대머리로 살기 vs 10억 포기하고 평생 탈모 없이 살기. 대머리가 그 정도인가? 왜 사람들은 대머리를 두려워하지? 나는 대머리가 두렵지 않은데.
뭐든지 내가 어떤 변화한 점에 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맞이한다면 나는 그 차라리 그 장점을 보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 10억 정도까지의 그 가치라고? 난 1억만 줘도 하겠다. 1억만 줘도 평생 대머리로 살겠다. 아니 코트 형 1억 없어? 아니 1억이야 있죠. 예? 있죠. 저는 그렇게 머리 스타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 인생에. 뭐 이렇게 물음표까지 하세요? 대머리가 된다라는 게 나는 그렇게 막 크게 막 두렵지가 않아요. 그럼 왜 자꾸 흑채를 뿌리세요? 애매하니까 뿌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빈 곳보다 채워진 곳이 더 많으니 빈 곳이 더 많아질 정도로 제가 대가리가 빠지면 그때는 진짜 시원하게 밀어버리고 좀 간지나게 이렇게 두피 문신하고 살겠다 이거예요. 구준엽 아저씨처럼. 10억의 가치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남자들 리얼 자위 자주함. 20살인데 오빠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궁금해서 야동보냐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해준. 야 구라 같아. 남매 관계에서는 절대로 그런 성적인 이야기를 하질 않는 것이 국룰이야. 그냥 그런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로도 구역질이 나고 토가 쏠리기 때문에 가족은 가족이야. 대화도 안 해. 이 아저씨 맨날 화나 있는 아저씨 아니야? 드라마 여주인공 특 뭐야 이거? 요새 자꾸 나오는 게 뭐야? 공원에서 시비가 붙어? 그러면 이제 쌍꺼풀 없는 여배우가 보통 그만하지. 그럼 남자들 꼭 연기 이렇게 한다. 야, 얘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냐? 이런 얘기 꼭 나와. 아, 이 아줌마가 뭐 어디 TV 같은 거 보고 간댕이가 부으셨나? 그러면 여자애가 몸에 손은 대지 말지. 그러면 네가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밀리던 여자 주인공 딱 한마디 하죠. 이거 정당방이다. 아마치기. 그러면 보고 있던 사람도 남자 두 명. 뭐야? 입시야? 이걸 본 이제 여자들. 와. 여자도 다 할 수 있노? 여자도 다 할 수 있노? 여자도 다 할 수 있노? 아, 저 아저씨 존나 웃기네. 역시 DC 출신이라 그런지 드립력이 상당하구만. 김밥 천국이 망한 이유. 김밥 천국이 왜 망했냐면요, 이 브랜드화 이게 그러니까 그 저작권이라고 해야 되나? 특허청. 특허청에서 허가를 안 내줘갖고 이게 브랜드화가 안 된 거예요. 김밥이랑 천국은 명사잖아요. 김밥 명사, 천국 명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다. 보통 명사, 사전에 두루 이제 적응이 되는 보통 명사다.
차별화된 상표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김밥천국이 오리지널이 사실 딱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 간판에다가 요 폰트에다가 그리고 요 메뉴판 요렇게 딱 생겨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야지 진짜 리얼 김밥천국이야. 근데 이거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알다 보니까 김밥천국 우리도 김밥집이나 한번 해볼까? 그래? 하고 알아봤는데 이거 가맹점 내고 이런 게 없어요? 아, 맘먹으면 누구나 차릴 수 있는 거예요? 김밥천국이란 이름으로? 옳다구나! 나도 차려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김밥천국이 존나 생긴 거예요. 전국에 각지 각곳에. 그래서 맛이 그 사람들이 진짜 리얼 김밥천국은 여긴데 리얼 김밥천국은 여긴데 뭐야? 여기서 뭐야? 여기서 맛있다고 느꼈어. 근데 더 집에 가까운 곳에 이런 김밥 천국이 생겼어. 여기서 먹었어. 근데 존나 맛없는 거야. 김도 푸석푸석하고 막 밥알 씹는데 막 돌 씹히고. 에? 내가 알던 김밥 천국이 맞나? 뭐야, 김밥 천국 변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김밥 천국은 정말 자기 그 관리를 잘했는데. 그래서 그 딱 정해진 레시피대로 김밥을 만들고 거기서 쓰는 그 식자재들을 다 이제 유통해주는 식자재들을 다 쓰고 하다 보니까 획일화되어 있는 딱 그 가맹점의 장점이 딱 그거잖아요. 내가 아는 맛, 그 맛을 그대로 전국 어디서든지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 가맹점의 장점이잖아. 김밥천국은 그게 또 안 돼버렸던 거지. 존나 억울하지. 김밥천국. 그리고 김밥천국 오리지널은 가격을 올리지 않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가격이 올려. 그래가지고 우리 가게 와가지고 비싸니 뭐니 뭐 이런 얘기 해버리고 그래서 가격 올렸다고 하는데 여긴 가격 안 올렸네. 에? 어디가 올려요? 이러면서 혼선이 생기는 거야. 유사 김밥천국들이 막 생기는 바람에 전국에 600곳이나 될 정도로 운영할 정도로 잘 됐었는데 너도 나도 김밥천국이라는 이름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바람에 2013년에 김밥천국에서 아예 손을 떼버렸대. 근데 비슷한 사례로 알바천국도 같은 상황을 겪었어. 근데 알바천국은 에? 이게 왜 안 돼? 특허청 미쳤어요? 오히려 특허청에다가 소송을 냈어. 아니 알바천국 정도는 확실하게 브랜드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김밥천국 처음에 이제 그 개업했던 유인철 씨가 조금만 더 좀 집요하게 파고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확실히 대기업은 못 이겨. 대기업은 이씨 이게 왜 안 돼? 해가지고 바로 잡았잖아. 김밥 천국은 근데 진짜 난 레전드 같아. 김밥 천국 진짜 맛있지 않나? 옛날 천원 하던 시절에 진짜 십 레전드였어. 새벽에 김밥 천국 가가지고 김밥 한 줄 주세요 하면 진짜 그 김밥 한 줄을 요만한 이렇게 긴 접시에다 하얀 접시에다 이렇게 담아주는데 바로 막 나온 김밥이어가지고 위에 깨도 솔솔 뿌려져 있고 참기름 잔뜩 발라져 있었고 그 윤기나는 그 김밥에다가 정말 천원짜리인데 뭐 저 단무지에다가 김치에다가 거기다가 그 국물 있잖아 그 우동 다시 없어요. 물에다 풀어갖고 그냥 조금 짭짤한 그 국물 있잖아 그거랑 해가지고 먹으면은 한 끼 든든했다니까. 김밥이랑 라면이랑 언제적 얘기냐. 존나 옛날 얘기긴 하지. 나 20대 초반때니까. 지금은 씨발 김밥 3,500원 4,500원 미쳤잖아. 가격 쳐돌았잖아. 거기다 무슨 뭐 김밥을 뭐 프리미엄 브랜드화 한다 그래가지고 뭐 좋은 재료 썼다 그래가지고 어디 김밥이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씨발 한 줄에 5,000원이 말이 맞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진짜. 김밥 네 줄이 씨발 2만원이요 2만원 씨발 안 먹고 말지.
갈비탕 24,000원 호호프로. 이거는 일주일에 딱 하루 수요일 점심에만 파는데 150에서 200그릇 한정 판매, 물반 고기 반으로 만드는 리얼 갈비탕. 이거 24,000원 먹습니까? 나는 호야.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됐어 이제. 나도 호야. 나도 먹겠다는 마인드. 한정 판매 특, 맛은 보장. 그러니까 한국인이 최고라는 일본 여고. 이거 제가 올린 건데요. 일본의 어떤 유튜버가 길거리 인터뷰를 진행을 해요. 고딩 애들을 보고 물어봐요. 요즘 좋아하는 사람이랑 어때? 만난 사람 있어요? 하이? 스고이 데스. 뭔데 뭔데? 한국 분이에요. 한코크 데스. 뭐 했는데요? 같이 놀고 뭐 팡 하면서 주먹 이렇게 손으로 팡 쳤다. 그럼 이제 그 저 야스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팡 이게. 예. 진짜 한국인이 좋은 이유가 레이디 퍼스트다. 한국인이 짱이다. 진짜 잘해보고 싶다. 지금까지 남자들이랑 전혀 다르냐. 몇 번만 더 놀고 나면 사귄다고 나한테 얘기했다. 완전 빠졌네. 그렇게 얘기가 된 거야. 이번 연애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합체해버렸어요. 예, 맞아요 하면서 엄청 좋아하네. 사랑에 빠진 일본 여고생이랑 사랑을 나눈 한국인 누구야? 누굽니까? Who is it? 예. 누구야? 술 스트리밍. 아 나도 이거 뭐 얘기로는 들었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냄새도 못 맡아봤는데 진짜 미쳤다던데 술 스트리밍. 예, 홍어는 비교도 안 된다고. 저게 그 청어인가? 걔를 저 숙성시킨 거라며요. 예, 그 생선들 중에서도 비린내 존나 심하게 나는 애들이 이제 등푸른 애들이에요. 고등어, 청어. 청어는 진짜 미쳤다던데요. 예. 맞아 설사똥 냄새 난다더만. 서양 사람들. Und essen, kau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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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uen. 마지막 영상 또 한 번 혹시 말해.
그 정도야. 마지막 영상 토해? 네, 저도 나온. 이건 난 봐야겠다. 나만 봐야지. 와, 토하면서 먹네. 잠잘 때 입에다 테이프 붙이고 입을 막고 자는 게 존나 좋다는데요? 사람은 코로 숨을 쉬어야 된다. 왜냐면 코 자체가 필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잘 때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가 많다. 굉장히 몸에 안 좋다. 호흡기관도 안 좋아지고 수면의 질도 불량이고 기도 압박으로 인한 코골이도 발생하고 잘 때 입 말고 코로 숨을 쉬어야 된다. 문제는 대부분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입으로 숨쉬는 게 안 좋긴 하지. 공기가 닿으면은 다 부패하니까. 그래서 자고 일어나 마가리 똥내가 엄청 심하게 나는 사람들은 입을 벌리고 잤을 확률이 높죠. 입안이 건조하면 그만큼 입을 벌리고 숨을 많이 쉬었다는 거예요. 네. 시민들한테 위협하는 부산 팝콘 BJ? 이 사람들도 뭐 이런 방송하면서 자기네들 욕먹을 거 알고 있고 그냥 그런 반응 있을 거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하는 거잖아. 돈 주는 사람들이 이런 거 원하니까. 이거는 하는 사람들도 문제인데 시키는 새끼들도 문제야. 자기들이 직접 하기는 위험 부담이 크고 일반인으로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인터넷 그냥 그 광대한테 돈을 줘가면서 미션 같은 걸 시키는 거잖아. 가서 저기 가서 뭐라고 하면은 몇 개, 뭐라고 하면 몇 개. 아 진짜 한다? 해가지고 막 민폐 끼치고. 돈 주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문제긴 한데 나는 1차적으로 일단 좀 돈 주는 사람들이 좀 문제다. 그런 거 같아. 근데 저렇게 하면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 어떤 일을 했을 때보다도 개꿀이니까 스스로 광대를 자처하고 민폐를 끼치는 거지. 어쩔 수 없지 저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뭐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야.
지팡 레전드. 와메. 저 둘은 처음 보는 사이야? 와. 아, 왜 안 나오냐? 아이씨, 야발, 짤 왜 이렇게 안 떠? 저 지금 렉이 걸리는데, 그래서 방송 화질 낮췄어요. 렉 존나 걸리네. 아니, 다운로드 속도 왜 이래? 네이버 서버가 좀 이상한가 본데? 저희 인터넷 서버 이상한 거 같아. 디스코 팡팡 레전드. 아니야, 아니야, 우리 인터넷이 문제는 아니지. 아이 봐봐, 팬콘은 바로 뜨잖아. 네이버 문제네. 네이버 문제야. 뭐 인터넷 문제야. 와, 미쳤다. 어? 옴매매? 옴마야? 옴맘마? 코트 부러움 개추 딸깍 딸깍 개추 옴맘마? 어. 자, 아무튼 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5시까지 할게요. 네. 응. 딱 시간 맞췄다. 3시간 했네요. 이걸 3시간 했어? 네. 딱 3개로 좀 34분 되면 끊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형이 한번 끊어주세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